자, 즐거운 시간 되세요. 출발. 어디 보자. 처음 시작은 당연히 우리나라가 예의지국이니까 우리 아버지부터 아빠하고 딸이에요. 우리 딸 안녕. 남자친구 있어? 없지. 나중에 남자친구 생길 거 아니야. 아저씨가 꿀팁 하나 가르쳐 줄게. 절대 저 오른쪽에 있는 오빠처럼 저렇게 반바지에 종아리 양말 신는 오빠 만나면 안 돼. 알았지? 저런 오빠들은 나중에 분명히 여름에 반바지에 샌달에 양말 종아리까지 땡겨 신는단 말이야. 야, 너 지금 27살밖에 안 됐어? 한 20년 본 것 같은 거야. 애가 좀 인상은 좀 그런데 하는 것도 되게 귀여워요. 저 얼굴 또 폭파되려고 그런가. 저것도 오랜만에 봐서. 처음이니까 일단 형이 살살 해줄게. 넘어가서 우리 맨 끝에 민소매 오라버니 잘생겼다. 야, 그렇지. 진정한 선수는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않아요. 모든 걸 다리로 해결하죠. 야, 이 얼굴만 잘생긴 줄 알았는데 남잔데 겨드랑이도 깔끔하네. 두 분이 사귄 지 오래되셨어요? 1년? 그러니까 손을 안 쓰지. 좀 손으로 잡아줘요. 그 다리는 그 옆에 총각도 따라 하잖아요. 지금 저렇게 하면 멋있는 건 줄 알고. 여기 하얀 티 아가씨랑 옆에 갈색 브라운이랑 두 분이 무슨 사이예요? 조카? 어, 깜짝이야. 발음을 잘해야지. 놀랬잖아. 아저씨가 잘못 들었네. 조카. 그래. 아니, 이모가 젊은 거야. 조카가 바지 끌리지. 아, 진짜 저 바지가 되게 편하긴 한데 이쪽 안 보면 안 돼? 아, 저 바지는 90% 이상이 바지가 껴있더라고. 넘어가서 우리 회색 가디건에 회색 원피스에 회색 양말. 아, 이게 무슨 전생에 비둘기였나. 왜 이렇게 회색을 좋아해. 우리 회색은 몇 살이야? 손가락으로 19? 아, 고등학생이야? 중학생인 줄 알았네. 둘 다 되게 애기 같네. 저 맞은편에 저 깜장 반팔 입은 아저씨 보이지? 저 아저씨 10년 전에도 얼굴이 저랬어. 더 웃긴 거 저 아저씨 팔뚝 보이지? 저렇게 두꺼운데 알고 보면 되게 초밥이야. 저 팔뚝에 알통 보이지? 저거 다 실리콘이야. 자, 지금서부터는 강도를 높여서 조금 더 세게 가자! 요! 어디 갔어 애네근이. 아, 나 진짜 제 표정만 보면 괴롭히고 싶어. 아니, 얘가 17살 때부터 이렇게 표정하고 얼굴이 이렇게 한결같냐. 야, 봐봐요. 남들은 놀이기구 탄데 얘 17살 때부터 여기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했어요. 보이죠? 저 또 시작했어. 야, 이 배꼽 밑에 매생이 뭐야. 잘 가려. 애들, 야! 아니, 팔뚝이 저렇게 두꺼우면 뭐해? 일로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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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. 오래간만에 봤는데, 바닥에서 또 전쟁 영화 한편 찍어야 이게 쓰레빠 되겠냐? 어머, 안녕, 안녕. 어머, 안녕하세요. 신경 쓰지 마세요.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. 또 서 있긴 또 잘 서 있어요. 앉아봐, 저 아, 나 배꼽. 어, 최근에 본 것 중에 제일 더러워. 아, 10년 전에 그거 없었잖아. 이번엔 우리 하얀 반팔에 청바지 아가씨. 아,
자꾸 그 엉, 아, 저 핸드폰 때문에 그런 거예요? 나 자꾸 바지를 똥고 있어 빼 입는 줄 알았네. 그 옆에 조끼 입은 총각 같이 탄 거 아니에요? 쪽, 어? 셋이? 아, 이렇게 넷이? 아, 그럼 좀 쌍쌍이지, 맞지. 무슨 남남 동료도 아니고, 남자, 남자, 여자, 여자, 땅떡 좀 옆에서 좀 아가씨들 좀 잡아주고 그러지. 어? 아가씨들도 저렇게 이쁜데. 저 깜장잠만 안 잡아줘도 되겠네. 저 타는 거 보니까 고수네, 얘네. 얘네 둘 다 고수네. 한 손만 잡고 서 있는 거 보니까. 이 아저씨가 진짜 끝까지 다리로 알았어. 그 다리가 얼마나 쓸데없는 짓인지 내가 보여주지. 에? 어머, 이거 봐. 어, 야. 자기 여자친구 떨어졌네. 자기야. 미안해. 나 이런 놈이야. 야, 저 손 안 내미는 거 보소. 자기야. 미안해. 가기 전에 악수라도 한번. 야, 저 끝까지 안 잡아. 보통 남자들이 이러면 나오는데 가운데로 그랬지. 자기야, 우리 여기서 잠깐만 쉬었다 갈까? 야, 그래도 남자친구가 사랑하네. 자빠질 거 알면서도 나오는 거 보니까. 고기는 이렇게 세 분이 타신 거예요? 저렇게 둘이 커플이에요? 야, 약수터 진짜 눈치 없다. 이렇게 셋이 왔어요? 저렇게 둘이 사귀는 사이고? 와, 진짜 눈치 없다. 몇 살이에요, 우리 아가씨? 24살? 아, 나이도, 야, 그 나이, 지금 남자친구 한 10명 있어도 되는 나이인데. 이번에 남자가 없어. 거기 청바지에 하얀 티 총각은 누구랑 탄 거예요? 혼자 탄 거야? 네? 아, 잠깐 내리고 얘기해도 돼요? 아, 떨지 말고. 얼미도 혼자 온 건 아니죠? 누구, 여자친구랑 왔어요? 그럼 남자? 몇 살이에요? 27? 어? 25? 잘 됐네! 여자친구는 없고. 야, 약스터. 딱 얘기해. 걸어갈래, 굴러갈래? 딱 시간은 3초만 준다. 어. 저 오빠 혼자 탔대. 봐봐, 멀쩡하게 생겼어. 자리만 바꿔주면 돼. 안 가? 알았어. 너가 떨어지든지 우리 기계가 뽑히든지. 야, 그냥 가면 안 되냐? 너 옆에 지금 너 친구 남자친구 지금 봐봐, 지금 죽을라 그래 지금. 너 때문에 죽을라 그런다고. 아니, 약스터 이거 좀 타봤네. 남자친구가 지금 죽. 어, 야, 왜 남자친구가 남 그 남자를 꼬실라 그래? 여자친구 왼쪽에 있는데 왜 그 남자를 덮칠라 그래요? 아니, 그러지 말고 우리 혼자 탄 청각 일로 넘어와요. 남자가 가는 거야. 빨리 와, 일로 와. 진짜 안 가? 후회 안 해? 진짜? 나도 안 해. 인사 좀 해요. 인사. 그래. 야, 그래. 야, 인생은 작업이야. 그래, 좀. 자, 빠르게 두 바퀴만 더 갈게요. 남은 바퀴는 두 바퀴. 날아라, 우리 당돌. 우리 당돌. 아, 이 청바지하고 이 하얀 바지 너무 얍삽하게 잘 타는데, 이거 딱 보니까 어렸을 때 어디 실내 티팡에서 좀 써봤는데, 이거, 그지? 저 표정 보니까 써봤네, 저거. 아, 난 진짜 이해가 안 가. 날도 더운데, 아니, 저렇게 한 손만 잡고 서 있을 거면 왜 이걸 타? 그냥 버스를 타지. 버스는 에어컨도 나오는데. 오, 오, 야. 어, 이 아가씨가 왜 또 갑자기 이렇게 적극적으로 변했지? 어머, 자기야. 나 자꾸 똥꼬에 힘이 빠져. 그 다리로 안 된다고 형이 몇 번을 얘기해. 아니, 손을 쓰라고요, 손을 좀.
다 갖다. 야, 근데 이 하얀 민속는 끝까지 완전 안정적인데. 야, 정말 평소에 하체짐 조졌는데. 야, 저 다정하게 우리 약수타고 그 처음 보는 오빠랑 둘이 뒤에 테레비 보고 있네, 일로 와. 어, 야, 조카 어디가? 조카 어디가? 어, 유진아. 어, 저 친구 바지 좀 빼주면 안 되냐? 어, 귀여워, 일로 와. 어, 저,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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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, 이 로봇이야. 다리에서 미사일이 나갔어. 날아갔어 귀여워. 아, 그 신발은 저희가 주워 줄 거예요.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그 쪼리 끊어졌어? 그러니까 거기서 브레이크 잡으니까 쪼리가 끊어지지. 아, 나 이 조카 귀엽네. 하지만 너 봐, 이모 표정 봐봐. 지금 창피해 죽을라 그러잖아 지금. 들어와줘. 그 옆에 있는 애들이랑 인사해. 다 19이래. 인사 좀 해. 친구들이잖아. 야, 여자애들이 저렇게 쓸데없는 기싸움을 해. 야, 얘도, 얘 저 옆에 비둘기도 19이래. 하늘색 너도 19이잖아. 인사 좀 해. 아, 이거 시끄럽다. 와, 아니 저 팔뚝에 저 근육은 저 진짜 다 실리콘인가 봐. 저 진짜 이거. 일로와, 일로와, 일로와. 너도 일로와. 정신 재무장 좀 해야 돼, 일로와. 안 나와? 나와. 야, 뭔 소리야, 이거? 일로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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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. 일로와, 일로와, 일로와. 일어나기는 어디 없죠? 이게 또 어렸을 때처럼 서서 타. 일로와. 일로와,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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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뭔가 그지 같은데 멋있어. 형이 봤을 땐 너도 지금 육체가 가오를 지배했어. 아, 가오가 육체를 지배했어, 너도. 토요일 날 와. 좀 아가씨들 있을 때 와야 형이 어떻게 좀 해줄 텐데. 하긴 뭐, 넌 네가 알아서 잘하니까, 그지? 야, 고생. 야, 저 민소매 아저씨. 이제 힘드니까 여자친구를 겨드랑이 냄새로 죽이려고. 억죠. 마지막 때니까 또 이 사람들이 또 승부여 불타게 하네 또. 어? 이거 다른 사람들의 사이 커플 세계. 커플 세계. 이 사람들이 열받. 이제 하체 갖고 안 되겠죠? 빨리 손 써요. 그래. 그래. 야. 오, 야. 불을 꺼줘야 되나? 이 사람이 갑자기 짐승이 돼. 야, 멋있다, 민소매. 설마 저러고 헤어지진 않겠지? 아, 결혼할 거죠? 지금 마스크 내렸으니까 유튜브에 얼굴까지 다 나갔어요, 이제. 그 아가씨랑 헤어지면 나중에 그 다 증거 자료로 남아요, 알죠? 에? 1일 때 왔었다고? 그리고 1년 만에 온 거라고요? 아, 처음 사귈 때 여기 와서? 둘이 또 스킨십에서 잘 됐구나, 그치? 아! 야, 이거 노렸네, 이거! 왜, 요즘 둘이 관계가 좀 그런가 봐? 어? 다시 초심으로 돌아, 자기야. 내가 1년 전에 이 다리 빌려줬잖아. 꼭 결혼해요. 그 옆에 커플도 꼭 결혼해요, 알았죠? 여자친구가 10점 만점에 10점. 여자 딴 거 필요 없어요. 그냥 겨드랑이만 깔끔하면 돼요. 야, 저 조카. 아니, 그냥 냅둬요. 이모 때문에 지금 애 스트레칭 하잖아요. 아유, 이모 거기 땡기면 바지 똥꼬에서 안 빠져요. 아유, 마지막. 아니, 파란색. 아니, 자세가 되게 아버님처럼 타시네, 놀이기구를. 어, 왜 또 돌아서 엉덩이로 이름을 쓰고 있대, 또. 마지막 형이 너무너무 좋아하는. 야, 진짜 너 표정을 보면 형이 안 괴롭힐 수가 없어. 어, 미안해 진짜. 아니, 형이 괴롭히려고. 너, 야, 어, 웨이브 타는 거 봐. 웨이브. 웨이브.
웨이브. 마지막은 아 진짜 이 하얀 바지 더럽게 얍삽하게 잘 타네 진짜. 아니 그냥 이러니까 남자들이 쳐다 보지. 아니 좀 여작한 척하고 우리야 옆에 총각이 좀 도움을 느낄 텐데 이 총각들보다 더 잘 타고 있네 그냥. 아니 그 옆에 선풍기 바람 쐬는 아저씨 신경 쓰지 마. 너네보다 더 고수야. 지금 3년째 저러고 있어 여름만 되면. 자 여기까지 할게요. 더운데 수고들 했습니다. 고생들 했고요. 내리실 때 문 열리면 반대쪽입니다. 타실 분도 올라오세요. 우리 아버님 고생하셨습니다.